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접시에다가 이제. 자, 옆에 있는 접시에. 채소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채소를. 양상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거는 쌉싸한 채소 라디치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났어요. 뭐냐면, 이, 그 제가 그때 한참 그 몸 만들고 다이어트를 할 때 소스나 양념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에 맞아요. 샐러드 바에 가도 별로 먹을 게 없었는데 아 레몬 소스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걸 이제 요 조개와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사실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아 이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여기에 네. 준비해놓은 자 레몬과 조개가 조개로 네. 일단 위에다가 수북하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사실 뭐 외국에서는요 네. 이렇게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시 조개도 좋지만 홍합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홍합이 또 좀 살이 좀 많아서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상큼합니다 진짜. 네. 상큼하고요. 그리고 고기에 네. 있는 무순을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얹어서. 네, 같이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토마토 제육볶음. 네. 그죠? 자, 여기에도 뭐 드실 때 드시기 전에 뭐 깨 정도 살짝 뿌려서 네.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또 저의 음식단입니다. 토마토 제육볶음 그리고 조개살 무침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토마토 제육볶음과 조개살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토마토 제육볶음은 우선 데친 토마토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 곱게 갈아주세요. 간 토마토에 고춧가루, 후춧가루, 다진 마늘, 올리고당, 저염 간장, 굴소스를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돼지고기를 버무려 하루 정도 재워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배추, 양파를 익힌 뒤 대파, 토마토, 후춧가루를 넣어 볶습니다. 재운 돼지고기도 달군 팬에 따로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볶은 돼지고기에 익은 채소, 오레가노, 깻잎을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담아 통깨를 뿌리면 토마토 제육볶음 완성! 조개살 무침은 먼저 냄비에 모시조개, 화이트 와인, 레몬을 넣고 찬물을 부어 조개가 입을 벌릴 때까지 끓입니다. 조개가 익으면 국물은 따라내 식히고 조개는 살만 발라내주세요. 식힌 국물은 다진 마늘, 설탕, 레몬을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여기에 조개살을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양상추, 치커리, 라디치오를 담은 뒤 양념한 조개살과 무순을 얹으면 조개살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토마토 제육볶음과 조개살 무침으로 건강 살리는 저염밥상을 꼭 차려보세요. 네, 아 정말 이 저염식단이라고 하지만 참 이 자체로 훌륭하고 멋진 요리입니다. 네, 저염식이라는 네. 사실 무슨 다이어트식, 저염식 하면은 네. 뭔가 고정관념이 생겨요. 맛이 네네. 없을 거라는 생각만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한 상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큼 이쁜 요리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개살 무침 먼저 좀 맛을 볼까요?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자,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알겠네요. 재료 본연의 맛을 완벽하게 살리면서 좀 부족한 향을 레몬 향이 아주 상큼하게 메꿔주는 거죠? 그렇죠. 약간 저염식의 포인트는요. 사실 네. 나트륨을 줄이면서 네. 향은 좀 올려야 되는 네네. 그래야 드시기가 훨씬 더 뭐 수월한 그런 그렇습니다. 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향,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 레몬 향이 부족한 데를 확 이렇게 채워주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이 토마토 제육볶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어떤 맛이 날지. 네, 맛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달콤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삼삼한 틀림없이 여러분 기존에 먹던 고추장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삼삼합니다. 근데 토마토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니까 그 달콤하고 달달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전혀 뭐 부족함이 없는 요리? 토마토 자체의 염분도를 활용한 요리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 그 드셔봤을 때도 그렇게 약간 심심하고 삼삼하긴 하지만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네네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또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저염식 요리를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는 이렇게 아주 맛있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새우 껍질을 달달 볶아 진한 국물을 우려냈다. 구수하고 깊은 맛으로 사랑받는 새우 된장찌개와 새콤 짭조름한 마늘장아찌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우리 집 별미 마늘장아찌 볶음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